이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 화면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술 학원에서 근무 중인 막내 강사입니다. 출근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 바로 원장님의 아이들 때문인데요. 지구 최강 히어로 어벤져스 영웅들. 아, 원장님은 히어로들. 이 캐릭터에 아주 미쳐 있는데요. 어? 이게 학원이야? 이거 어디예요? 야, 네? 이게 학원이야? 야, 와, 와. 와. 어 이게 몇 개라고요? 야, 200여 개 정도 있고요. 날라와! 말해보세요! 내가 영웅이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방송 이후로요. 히어로 쪽을 지금 내려놓고 네. 지금 본업인 그림이나 입시에 더 집중해서 좋은 결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그 학원에서 그런 옷 입고 계십니까? 방패 들고 이러고? 내려놨어요? 아무도 모르게 운동할 때만 입고 있어요. 운동할 때. 오늘 어떤 물건을? 그때 한참 히어로에 빠져 있을 때 같이 탔던 그 전동휠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걸로 나왔던 거, 화면에 나왔던 거? 네, 그 아이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와! 하나, 둘, 셋! 전동휠! 하나, 둘, 셋! 전동휠! 헬멧이 있었구나! 이 물건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사장님. 2년 전에 구입했고 실제로 일하다 보니까 10번도 못 탔어요. 10번도 다 못 탄? 네. 속도 제한을 20km에 걸려 있어가지고 20 이상은 안 나는 거군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까운 거리 이동하거나 타고 다닐 때 좋아요. 우리 하원 씨 이거 타봤어요? 아니요, 안 타봤습니다. 그럼 초보자니까 우리 하원 씨가 과연 쉽게 탈 수 있는지 한번. 예쁘다. 이쪽이죠? 고정이 됐다. 이게 앞이죠? 조심해. 등쪽까지 이대로 계속 앉아. 조심해. 등쪽까지 이대로 계속 앉아. 우측으로 교면 아니 이걸 무릎을 잡고 이렇게. 그렇지 아니 이걸 무릎을 잡고 이렇게.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예쁜 부자 지간 같네요. 그렇지 예. 이쪽으로 돌려봐요.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우리 하원이. 나 볼까요 한번? 어머 금방 배운다. 그렇지 금방 배우죠. 처음 타봤는데 진짜 처음 타봐요. 오 재밌어. 잘 가 우리 아 재밌어.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재밌어. 네. 아 왜? 왜 돌고 해야 나와 갑자기? 아, 그 잘한다. 무릎 잡고 우측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기울여. 우측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이렇게. 아 그렇지 그렇지. 오. 아 그렇지. 진짜 잘 타는 목표 지점 정확하게. 야 진짜 잘 타네. 잘 타는 거였구만. 그럼 사장님이 진짜 잘 타는 사람이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줘. 네 제대로 한 번만. 그래야 이게 경매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무게 중심을 뒤로 움직이거나 뒤로 가고 몸을 숙일 필요 없이 그냥 느낌만 뒤로 누우면 돼요. 눕는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간다 생각하고 그냥 움직이면 돼요. 가볍게. 편안하게 보이네. 네. 그러면 이영자 씨 한번 잠깐 손 잡아줄 테니까 한번 타보세요. 제가요? 어. 오스틴 강. 제가요? 오케이, 오케이. 오스틴 강이 잡아줘요. 이게 그 사람의 무게는 얼마까지 감당을 하나요? 그것까지는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내가 올라가서 끄떡 없으면 튼튼한 거야. 진짜. 자,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해볼게요. 기분만 그 기울이고 앞으로 간다는 생각을. 잘한다. 아, 잘한다. 잘한다. 튼튼한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네. 원장님, 이거 얼마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구입 당시에는 47만 원이 있습니다. 구입 당시. 근데 10번도 채 안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만 원.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만 원. 오! 이게 인싸 아이템이라든지 사람도 관심이 많아. 이걸 갖고 있어야지 핵인싸가 되는 거예요. 2만 원? 오, 2만 원까지 유지가 많이 되네요. 많아요, 많아요. 뛰어보죠, 한번. 네. 5만 원 갈까요? 5만 원. 오, 5만 원도 먹어. 오, 제일 되질 않아. 와. 10만 원이요? 75봉? 10만 원이요? 75봉? 15만 원! 101번 15만 원! 아니 이 사람 정말 대폭 크네! 이야 101번! 네 15만 원 갔습니다. 몇 번이에요? 75번? 20만 원 하셨어요. 75번 진짜 돈은 있는 거죠? 확실히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 갑자기 뭐야? 열기를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랑 어머 아, 이 신발을? 네 색깔만 다른 디자인 똑같은 신발을 제가 덤을 얹겠습니다. 어 자주 나오시죠? 덤을 얹겠습니다. 어 자주 나오시죠? 260일 겁니다. 보통 260 이제 황금 제가 사이즈죠. 흠폭된 네. 회사인 하이어뮤직의 비매품 모자입니다. 오 그게 맞아요. 그렇죠. 갑자기 98번. 오. 21만 원 하셨습니다. 98번, 21만 원 현재 최고가입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25만 원입니다. 아, 75번. 75번 돈은 있는 거지? 불안해서. 더 하시겠습니까? 자, 더 하십니까? 여기다가 낙찰되신 분은 여기다가 원하시는 연예인의 사인. 여기. 자, 여기 사람 다 사인해드릴 수 있어요. 자, 계속 진행해주시죠. 25만 원 나왔습니다. 자, 더 하십니까? 75번? 우와! 웬일이야? 75번 30. 돈이 있는 거지! 어,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에요?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기도 하고요.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심이 많아서요. 퍼스널 어떻게 됐다고?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지금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저 260입니다. 저 260입니다. 저! 또 이런 우연이. 아, 이런 우연이 있네. 75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75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혹시 얼마까지 생각하시는지. 공개할 수 없죠, 정면은. 네. 그렇죠? 예. 말씀하셨잖아요, 얼마까지 생각하시는지. 예, 예. 답할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에 그 이상. 저는 전동 킥보드도 없고요. 퍼스널 모빌리티 한번 입문해 보고 싶어서. 아 근데 저게 초보자가 타기엔 좀 어렵거든요. 발도 60인 거죠? 발도 60인 거죠? 네, 60.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더 하시겠습니까? 31만 원. 31만 원? 32. 35 하셨고요. 네, 32만 5천 원. 32만 5천. 네, 35만 원. 35만 원 나왔습니다. 최고 제가. 35만 500원? 네, 35만 500원. 35만 500원 나왔습니다. 40. 40. 40. 더 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만하겠습니다. 40만? 40만 원? 낙찰입니다! 낙찰이 됐는데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흡족합니다. 아, 마음이 흡족하시고? 네. 저 세트가 너무 아름답게 스웩 있게 나와가지고. 아, 스웩! 예.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